사랑하는 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충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3진법 꼬집어 감사라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CGN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감사진법, 일진법, 예상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감사한다, 이진법, 소리내어 감사한다를 지난 주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3진법, 꼬집어 감사한다입니다. 예, 우리는 이 감사할 때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는데 무조건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분 나쁜 일이 점점점 마음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게 숨어 있어서 더 우리에게 가끔 잊어버릴만 할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독소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 in everything이라는 것은 그 give thanks for everything이 아니고 in everything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in everything 중에는 나쁜 일도 있어요. 실제 뭐 교통사고 났다,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게 나쁜 일이에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실 때, 뭐 팔이 부러지지 않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손가락 부러져도 나빠요. 그러나 나쁘지만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때로는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생겼지만은 그런 나쁜 상황이지만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아주 꼬집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나쁘지만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막 기뻐야 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은 뭔가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 이제 그것을 꼬집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꼬집어 내서 그래, 뭐 이러이러지만은 이게 나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떤 분은 내 자녀들이 좀 공부만 좀 잘해주면 내가 더 기뻐할 텐데, 그러실 때는 주님, 내 아들이 공부 지금 성적이 좀 나쁘지만은 그건 나쁘죠. 그걸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지만은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나쁘지만은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오니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잘 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제일 기분 나쁜 거 생각하면은 내 감사가 금방 없어지고 빼앗기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은 무시할수록 이게 점점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무식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세를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님께 섭섭한 마음까지 생기게 하고 또 자녀에게 대해서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알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불쑥 엉뚱한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를 하면은 아주 정식으로 꼬집어서 주님, 내 아들이 지금 공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직접 꼬집어서 막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이거 도와주시면 지금은 좀 못해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아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시 이렇게 반격하고 귀엽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일어나는 좋은 훈련도 쌓겠다 이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믿음이 생겨서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든지 꼬집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부부싸움이 언제 이렇게 멈췄느냐 하니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는 뭐 별 의도가 없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조금 흥분하면 목소리가 더 커지니까 왜 내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래 막 그러면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막 그러면서 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감사만 딱 놓치면은 대개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부부끼리는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무엇인가 나에게 했던 말 또는 방금 했던 행동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는 뭔가 섭섭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꼬집어서 감사한 거예요. 꼬집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내가 제게 뭐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아내가 저보고 뭐 이렇게 무슨 왜 이렇게 TV만 많이 보고 뭐 책은 안 읽느냐고 막 그랬지만은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그 나의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는 것을 빼앗았던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막 감사하다 보면 제가 회개해야 될 게 회개도 되고 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도 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저희 부부 관계는 제가 그렇게 막 꼬집어서 막 감사하면서 그 뒤부터 이렇게 싸우지 않게 된 거예요. 실제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분들 중에 이제 성경 이렇게 반을 통해서 한 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까지 되시고 또 나이가 40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하시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을 보고 야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자기 이제 자기 아들이다.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이 자식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부 관계에 이제 애를 키우고 좀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그 자기 아내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좀 다퉜대요. 좀 다퉜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딱 아빠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자식아 엄마 울지 않아 그러더래요. 아빠한테 맨날 배운 것은 이 자식아 그 말밖에 안 들었으니까 자기 엄마가 부부싸움에서 우는 걸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 자식아 엄마가 울지 않아 막 그리고 소리쳤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조그만 경우라도 내 마음의 감사함을 이렇게 빼앗을 조건들이 생길 때 바로 그것을 바로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이건 나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제가 섬기는 LA 은혜 한인교회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거기 예배위원들이 이제 대개 이제 권사님들이나 좀 집사님들이죠. 꽃을 막 달아주세요. 근데 꽃을 달아주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몰도바라는 동부유럽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꽃을 달아주면서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 참 젊어 보이는데 오늘은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아, 이 사람 또 주책이야. 권사님 하여튼 주책이야.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려다가 주님 저보고 나이 든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나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꼬집어 서면은 너무너무 금방 너무너무 그 권사님이 큐트한 거예요. 있는 대로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솔직하면 저렇게 있는 대로 터놓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여인천하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요새는 이제 저는 집에 가면 이제 주로 여인천하에 살죠. 예. 그 대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 타고 이제 교회 이렇게 같이 가면은
꼭 파킹랏에서 교회 파킹랏에서 차에서 내리기 한 직전쯤 저희 아내 이제 그 강문사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고쳐라 이제 이런 거 조심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이게 감사함을 놓치고 이렇게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고 막 짜증이 날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제가 막 딱 꼬집어가지고 주님 지금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막 이걸 고치라고 그 말을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꼬집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꼬집어서 감사하면은 갑자기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져요. 얼마나 막 큐트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 말을 또 이렇게 할까. 내가 막 반응을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또 똑같은 말을 또 계속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악한 것에 이렇게 창끝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창끝을 이렇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을 빼앗은 조건을 탁 꼬집어서 감사하시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하면은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참 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통 때는 주의 음성 듣기가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제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또 주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제가 이제 1990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고 싶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라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한 1년 아주 잘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신 대로 좋은 어떤 계약도 돼가지고 한 40만 불 이렇게 수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또 성경금도 열심히 바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지연되면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둘째 딸이 이 남가주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퍼머넌트 칼리지로 자기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이렇게 대학교를 입학 신청을 했는데 그 퍼머넌트 칼리지에서 이렇게 오고 물론 UCLA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오고 그런데 퍼머넌트 칼리지는 미국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이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불러서 제 둘째 딸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언니는 또 퍼머넌트 칼리지는 너무 학교가 적다고 이렇게 UCLA 가가지고 잘 다니고 그런데 너는 그걸 생각해봤냐 그랬더니 자기는 퍼머넌트 칼리지가 드림 스쿨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는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달래면서 그때 이제 갑자기 사업하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학비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뭐 수만 불 차이가 나는데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Daddy, do you worry about the money? 아빠 돈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야? 우리한테 you told us never to worry about the money 막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Did you pray about it? 막 저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쫄려서 그럼 나도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저희 둘째 딸년이 저 비싼 퍼머넌트 칼리지를 가겠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 비싼 학교를 가겠다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꼬집어서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어떤 귀로 들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클리하게 네 딸이냐 내 딸이다 이런 감동을 탁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딸이죠. 제 딸 아니에요.
저한테는 빌려주셨고, 그래, 아버지 딸이죠. 그러면서 그 포머나 칼리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둘째 딸한테, 하나님께서 이 포머나 칼리지 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뭐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학교도 다 가지 않겠다고 입학 허가 되었던 학교들 다 자기가 취소해버리고 포머나 칼리지에만 자기가 가겠다고 딱 답장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등록할 때까지도 회사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 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게 해주시고 또 4년을 잘 마치고 그 뒤로 이제 또 법대까지 가가지고 또 변호사로 이렇게 또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막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확실한 분별력이 생기지를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CGN TV 시청자 여러분,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도, 어떤 심지어 나쁜 일이 생겼어도 Give thanks in everything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의 말씀대로 꼬집어서 이렇게 감사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뚫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CGN TV 시청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꼬집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귀한 교제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